지하철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근로자는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 광장과 공원,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 1,950여 곳에서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됩니다. 음식점과 숙박업소, 소매점 등 생계형 서비스 분야가 먼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인천 앞바다와 한강을 잇는 최초의 뱃길인 경인아라 뱃길이 오는 25일 정식 개통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최현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그리스 위기에 따른 뉴욕 증시 혼조세 속에 오늘 장 사흘 만에 하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한동훈 기자 연결해 자세한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세한 시황부터 전해주십시오. 예,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3일 전날보다 20.07포인트 하락한 1800.62의 장을 마쳤는데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검토 등의 악재로 전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외국인은 3,821억 원치를 내다 팔며 16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섰지만 개인과 기관이 1,689억 원, 1,770억 원치를 각각 사들이면서 1,800선 방어에는 성공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4,591억 원 매도 5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과 은행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통신업종과 전기전차, 섬유의복, 철강, 금속 등의 낙폭이 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중공업, LG화학 등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와 NHN이 강보합세로 선방을 했고요. 종목별로는 파라다이스가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고 NC소프트가 다음 달 21일 신작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의 공개 테스트를 시작한다는 소식에 7.8% 올랐습니다. 상한가 9곳을 포함해 256개 종목이 올랐고요. 하한가 3곳을 포함해 554개 종목이 내렸습니다. 예,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질 조짐까지 보였다고요? 예, 유럽발 재정위기 고조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삼성전자의 주식 7만 1000주를 팔아치우면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중이 50.04%까지 낮아져서 50%선이 분기를 위기로 막고 있습니다. 이는 올 1월 10일 기록했던 50% 이후 최저치고요. 최근 삼성전자 외국인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3월 16일 이후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이 삼성전자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은 유럽 재정위기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가가 급등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애플의 수장이 회동해버린 특허 소송 담판이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한 점도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과 팀쿡 애플 최고경영자는 전날 특허 소송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에서 비밀 회동을 가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내리면서 단시일 내에 협상을 통해서 양측이 특허 분쟁을 마무리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 외국인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인 이탈까지도 부추기고 있는데요.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삼성전자 공매도 물량은 6만 1,439주로 전날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올해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린 뒤 매도해서 차익을 챙기는 수법인데요. 이달 들어서만 벌써 삼성전자 공매도 물량이 37만 4,959주로 삼성전자 전체 거래량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공매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대차 잔고도 22일 현재 3조 8,086억 원에 달해서 역대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럽 리스크 고조로 삼성전자에서 외국인 이탈이 이어지겠지만 추세적인 매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워낙 견고한 데다 공매도가 그렇게 큰 위협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이정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이미 갤럭시 S3에 대해 300만 대 선주문을 받아놓은 상태고 또 20나노 모바일 DRAM 양산에 돌입하는 등 휴대폰과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면서 2사분기에도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보이는 데다 최근 주가 하락이 오히려 저가 매수를 부각시키면서 앞으로 향후 주가가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김승현 동양증권연구원도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가 외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투자 기법이라면서 공매도를 한 후에 공매도한 주식을 갚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쇼커버링 물량이 유입된다면 수급이 좋아져 오히려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한동훈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근로자는 더 많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석유 소비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비의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소득 공제 한도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효율 승용차의 보급을 늘리려고 올해 말 끝나는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취득세와 경차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세상인과 지입차주에게는 노후 화물차의 신차 교체를 위한 금융을 지원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광장과 공원, 버스 정류장 등 금연구역 1,950여 곳에서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됩니다. 서울시는 관악, 광진, 동대문, 강동, 도봉, 용산, 강서구 등 이미 단속을 시작한 자치구에 이어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동, 마포, 금천, 중구는 다음 달 1일부터 관내 공원 등에서 흡연자에 대해 5만에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서초구와 강남구도 다음 달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흡연자를 단속하고 공원은 7월 1일부터 단속합니다. 음식점과 숙박업소, 소매점 등 생계형 서비스 분야가 먼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청회는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라 서비스 분야에서 대중소기업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유도하고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동반위는 지난해 제조업 82개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는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적합업종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인천 앞바다와 한강을 잇는 최초의 뱃길인 경인아라뱃길이 오는 25일 정식 개통됩니다. 지난 1992년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 시작된 지 20년, 2003년 경제성 부족과 환경 파괴 논란으로 백지화한 지 8년여 만입니다. 총 사업비 2조 2,400여억 원이 투입된 경인아라뱃길은 서울 강서구 개화동 한강 분기점에서 인천 서구 오류동 서해안에 이르는 길이 18km, 폭 80m, 수심 6.3m의 인공수로로 홍수기에는 수해 예방, 평상시에는 뱃길로 활용됩니다. 경인아라뱃길의 인천터미널에서는 부산과 포항 등 국내 도시뿐 아니라 중국 칭다오, 베트남, 몽골, 러시아 등의 해외 10개 도시를 왕복하는 선박 18척이 운항을 개시합니다. 북미 양측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전후에도 접촉을 유지하며 핵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외교통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직전에 미국의 고위 관리가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해 광명성 3호 발사와 2.29 합의 문제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평화적 위성 발사 권리를 주장하면서 광명성 3호 발사를 강행했고 대신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제3차 핵실험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을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이 사상 처음으로 무이자 할인체인 제로 쿠폰 국채를 발행키로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최대 50억 유로 규모의 2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면서 제로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로 쿠폰 채권은 표면 금리가 0%로 별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발행할 때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해 만기 시점에 액면가를 돌려받게 됩니다. 신문은 유럽의 인플레 전망을 고려할 때 독일 중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월가에서도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수익보다는 자금 유지에 더 관심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편입으로 성장세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김정태 회장 체제가 공식 출범한 지 두 달가량이 넘어가는데요. 김 회장이 서울경제신문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금융부의 이상훈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상훈입니다. 예, 하나금융지주가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기대감이 큰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포화시장에 가까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겠습니까? 네, 김정태 회장은 연내 글로벌 시장에서 큰 그림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이는 중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대형은행과 전략적 제휴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하나금융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국내 은행 가운데서는 가장 뛰어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디테일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 대형은행과 손잡는 게 필수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하나금융의 글로벌 진출은 오는 2015년 그런 목표로 제시된 글로벌 탑 50 달성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김 회장도 해외 금융사의 M&A가 됐든 해외 현지에 지점 설립이 됐든 해외 시장의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강한 외환은행의 경우 필리핀 지점을 현재의 1개에서 6개까지 늘리고 중국에서도 천진 대련 쪽에 지점을 추가로 낼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은 이런 성과를 통해 오는 2015년까지 자산 400조 원, 자기자본 30조 원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피력했습니다. 예, 하나금융그룹은 은행에 비해서 보험, 카드 등 비은행 부분이 상대적으로 처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키우기 위한 보관도 있었는지요? 네, 김 회장은 일단 카드 캐피탈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카드와 캐피탈의 경우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모두 자회사를 갖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당장이라도 가능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보험 사업의 경우는 하나 HSBC 생명을 통한 자체 성장에 무게중심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보험 사업에서도 M&A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음을 감안하면 약간 의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요. 김 회장은 보험 사업이 자금 운용 등의 측면에서 생각보다 리스크가 많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김 회장은 하나 HSBC 생명이 자체적으로 오는 2020년까지 국내 보험사 중에 탑5에 이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소개했습니다. 증권 부분에서는 기업 투자 금융을 집중적으로 키울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그간 하나대추증권이 자산관리, 투자은행 부분에서 고전한 측면이 있지만 하나금융 내 은행의 노하우 등을 잘 활용하면 기업 투자 금융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저축은행 인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요? 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지주가 솔로몬, 미래한국 등 최근 영업이 정지된 대형 저축은행의 인수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조직 안정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이후 조직을 추슬려야 하는 입장이고 기존에 에이스저축은행 등을 인수한 하나저축은행의 정상화에 주력해야 하는 만큼 여력이 없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특히 현재 하나금융이 유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돼가는 과정으로 비유했는데요. 색깔로 치면 연초록 색상에서 짙은 초록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년이 돼가는 마지막 진통으로 외환과 하나은행의 투뱅크 체제를 꼽았습니다.
투뱅크 체제에서 성장을 구가해 나갈 수 있어야 진정한 리딩뱅크가 될수 있다는 게 김 회장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이상훈이었습니다. 예, 금융부의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협과 한국토마토대표조직은 오늘 오전 서울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서 2012 서울 토마토 축제 개막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토마토 축제 개막식 퍼포먼스를 비롯해 토마토 품종과 상품 전시회, 신품종 토마토 전시, 토마토 경매와 토마토 기네스북 도전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행사장에서는 2012개의 토마토 플라워캔을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또 지역별 주산지 농업인들이 직접 갖고 온 싱싱한 토마토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제주항공이 다음 달 22일부터 저가 항공사는 처음으로 인천 칭다오 노선에 취항합니다. 매일 한 해 운행하는 이 노선은 인천에서 오전 8시 20분에 출발해 칭다오에는 현지 시각 오전 8시 50분에 도착하고 칭다오에서는 오전 9시 50분에 출발해 낮 12시 15분에 인천 공항에 도착합니다. 유류 할증료를 제외한 항공료는 왕복 17만 원에서 26만 원입니다. 제주항공은 신규 취항을 기념해 6월 22일부터 약 한 달간 항공권을 5만 5천 원에 판매합니다. 삼성전자가 SBS 콘텐츠 허브와 3D 콘텐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SBS 인기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각종 예능 프로그램 등 총 100시간에 달하는 콘텐츠를 3D로 전환해 스마트 TV에 독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부터 뿌리 깊은 나무, SBS 인기가요 등을 삼성 스마트 TV로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홈플러스가 고객들이 승용차를 쉽게 빌려 쓸 수 있는 카시어링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홈플러스는 카시어링 업체인 그린포인트와 제휴해 그린카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카시어링은 하루 단위로 빌려 쓰는 렌터카와 달리 시간 단위로 빌릴 수 있고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무인 거점에 주차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공유제입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예약을 할 수 있고 최소 1시간부터 30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중형 차량의 주중 요금은 시간당 4,980원이며 하루 이용 요금은 49,800원입니다. 예,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